네, 오늘 새해 첫날이라서 우리 운영진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운영진 운영진님들 다 나오세요. 우리 지부길 선생님도 나오시고요. 나오세요. 네. 이제 운영진진 전부 나오세요. 운영진 나오시고요. 혼신혜 씨. 네, 새해 첫날이라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행운의 복을 드리기 위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들 수고를 해주실 겁니다. 우리 운영진들이니까 인사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로 악수 안 하기로 한 약속이죠. 네, 그래서 눈인사 많이 해주시고요. 네, 너무 가까이서 대화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온도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네, 실내 온도 26도, 25도 정도 낮춰주세요. 자, 오늘도 수고해 주시는 분들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한혜라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영반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중간에 촬영을 맡으시는 저기 멀리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최우 권동수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내로 또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부르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나온 반달, 눈꽃송이 두 곡을 같이 부르겠는데요. 낮에 나온 반달은 우리 잘 아시는 윤석중 선생님 시의 홍남파 선생님 곡입니다. 1929년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곡집에 이렇게 실려 있고요. 홍남파 선생님이 편찬한 조선 동요 백곡집에 수록된 창작 동요입니다. 그리고 눈꽃송이는 서덕불 씨의 박재훈 선생님 곡이죠. 1948년도. 예. 이런 동요들이 불려지기까지는 우리나라에 암울했던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할 때 이런 동요들이 많이 불려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동요들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나온 반달.
따버리면 미신가? 이거 아마 요즘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우리는 아시죠? 네, 참빛 세대라서. 네.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눈꽃송이.